오로라를 보러 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. 집에서 이제 인스타를 멍하니 보는데 국내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됐어요. 진짠가? 해서 읽어봤는데 정확히는 오로라 설치 미술이더라고요.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급하게 라이딩을 나와버렸습니다. 아스카를 보는 건 간만에 보시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제가 얘를 잘 안 탄 이유가 이 바이크에는 ABS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거리만 조금씩 타고 주로 ABS가 있는 R3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.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입문할 당시 ABS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. 주변에 바이크 타는 사람이 없어서 바이크 정보는 주로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얻었었는데요. 그래서 추가를 해야 되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댓글에 ABS 있으면 좋은데 단 손비에스 해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손비에스 하면 되다 보다 하고 이제 ABS 없는 모델로 샀는데요.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농담으로 쓰신 걸 제가 다큐로 이해해버린 것 같습니다. 다행히 한 번도 ABS가 필요했던 순간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난 ABS가 없으니까 이런 불안이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R3를 사고 좀 더 마음이 든든해지고 신나게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나이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 바이크엔 비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전 주로 핸드폰이나 사탕을 넣어두기도 하는데요. 바로 뒷자리 시트 아래가 이렇게 열려서 호주머니 하나 사이즈 정도 수납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좀 이상한 점은 주변이 이렇게 밝은데 정말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? 대체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거야? 아이차. 어떡하지? 일단은 아까 계단으로 다시 가자. 오로라 볼 수 있긴 한 거야?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하려나? 오늘? 오늘은 7시 15분부터 한대. 아, 그래? 응. 나와? 맞다. 사라졌다. 이거 되게 소매치기가 훔쳐가고 싶게 생겼지.